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지옥 영상을 두번 정도씩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요일은 괜찮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카르마가 상향이 되고 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릴 때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제가 깼었는데, 요번에 또 크리스가 새로 나와서 추뎀을 활용하면 또 데미지가 더잘 박히는 걸 확인을 해서, 요번에 일요일 지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를 보호 진영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펫은 역시나 이렇게 크리를 사용을 해서, 추뎀을 한번 활용하면서 카르마를 잡아볼 텐데, 이번 시도가 아무래도 열쇠 3개째 같은데, 크리스를 보호 진영에 쓰고 과연 일요일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카르마부터 깎아야죠. 저번 여포 영상이랑 순서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델론즈 주격이 아니라 이게 또 즉사 추뎀을 활용한 공략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무효 한번 남았으니까 웬만하면은 단타 스킬을 활용을 해서 무효 다 제거됐고, 106만 부활한 상태로, 일단 요렇게 덱을 짜게 되면은, 지금 턴감을 맞지 않아도, 턴감을 맞아도 일단 무효가 더 남기 때문에, 일격보다 박으니까 일단 반피 남은 상태로, 원래 치명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추뎀으로 지금 뭐 3분의 1 정도 갔겠죠? 이게 평타가 워낙 세고, 한 방을 견딜 수 있다 보니까, 스킬 두번 돌리니까 피 회복하면서, 일단 카르마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해제시켜야죠. 평타를 맞아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글 용도로 쓰면서 반격 추뎀부터 노려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성 스킬 활성화된 상태로 1분 만에 2라운드로 진입. 동일하게 스킬을 돌릴 텐데, 이게 지금 즉사 추뎀이 공격력의 비례다 보니까, 제가 볼때 실비아의 쇠약의 저주를 맞아도 이게 피해량 감소라서, 제가 볼때 즉사 추뎀 데미지에는 일단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일단 하나 잡았죠. 10만까지 뽑아주고, 이게 지금 델론즈를 썼을 때는 지금 실비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번에는 피해량 들어갔고 데미지 4000 들어갔죠. 추뎀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주격을 활용을 해서 반피 정도 남고, 여기서 일격으로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일격으로 일단 뒷줄에 들어가서, 일단 실비아 피는 상당히 많이 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효한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역을 한번더 돌릴 텐데, 부활 실피 남은 상태로 일격승부 추뎀 막히겠죠. 그렇지, 실비아가 일단 빠르게 부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카르마도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지금 스킬 한 번만 더 써주면 정리가 될 텐데, 일단 이걸로 피를 채우고 추뎀 들어가겠죠. 해제까지. 오, 뭐야, 백룡이 예전에 고인 특집에서도 또 그랬었는데, 오, 추뎀까지 터지면서 일단 3라운드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도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요 정도면은 일단 괜찮죠. 일단 아리엘을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턴감을 맞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포갑부터 사용을 해서 세번 차감이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쓰면 차감이 될 텐데, 일단 화옥부터 일라 2라부터 지금 카르마 스킬을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서, 기존 덱이면은 거의 실패를 했을 텐데, 일단 크리스 살아남았고 추뎀으로 반피 줬습니다. 이게 확정 치명 이런 게 아닌데도 추뎀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풀 데미지 보석 세팅이 아닌데도 벌써 반피만 남은 상태로 추뎀 뭐 8000씩 들어가죠. 잠깐만, 카일이 약간 위험하니까 이거 쓰고 요거를 크리스 일단 한번 부활로 들어오고, 지금 카일을 또 살려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요걸로 날개바람까지. 지금 반격 자체도 크리스가 다 높다 보니까 일단 지금 카르마가 주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벌써 실패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무효가 일단 네 번씩 남은 상태로 추대 한번 들어가고, 일격으로 이제 카르마를 잡을 텐데, 잽싸김으로. 그렇지, 3명 잡으면서 벌써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제 써주면은 지금 태우밖에 안 남겠죠. 아, 잠깐만. 아, 지금 해제를 썼어야 되는데, 아, 일격을 일단 한번 날린 상태로. 해제 쓰면 또 크리스 피 차겠죠? 지금 죽으면 불싼데. 오, 살아남고. 이게 30%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경우에서도 무조건 살아남아서, 와, 주격까지 박으면서. 와, 이게 저번에 열쇠를 몇십 개를 사용을 하고도 겨우 깼었는데,
열쇠 이게 세 번째 시도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지옥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자 여기서 일단 그냥 깨기가 좀 아쉬우니까 아 이거 다 죽이고 한번 부설 한번 깨볼까? 3000 추뎀 들어갔고 일단 주격을 한 번 더 쓰고 부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일단 지금 흑익을 먼저 맞게 되면은 지금 이턴감이 없어지는 상태라서 이거 버텨보면서 오불서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열쇠를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까지 꼽으면서 일단 태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지금 광역부서를 써도 되는데 어차피 소인은 지금 한번 맞으면 죽고 거기다 지금 크리스 같은 경우도 불사 상태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흑익 한 번 더 맞고 압술 다 죽인 다음에 광역불사로 상당히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스킬 돌리면서 흑익을 한 번 더 빼주는 게 좋겠죠. 좋아서 소이 죽고 한 번 남은 상태 턴 끌어주면서 자 크리스 때리지 마.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흑익이 지금 크리 돌아왔나? 약간 불안한데 잠깐만 이거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좋았어. 자 여기서 이제 흑익만 안 맞으면은 부활시킬 수 있죠. 활성화되고 자 각성 스킬 아 잠깐만 뭐야 아 왜 이렇게 빨리 쓰냐.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남나? 그렇지 좋습니다. 와 1턴 남고 살고 와 기적이구만. 자 살리자. 좋아 불멸의 달로 눈에 눈 눈 지옥에는 지옥 오불사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무리 때려봐라 우리가 죽나. 해제 박음 되겠죠? 매날리기로 전부 다 살린 상태로 일요일도 쉽네. 열쇠 3개 만에 일요일 지옥을 사뿐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초대. 앞으로 이제 지옥 딜러는 여포에서 크리스로 보상은 이번에는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은근히 쉽게 클리어가 되는 것 같아서 월요일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땅원소 5성을 사뿐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역시나 펫은 크리를 쓰고 보호 진영에 사용을 해서 먼저 껍데기부터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요즘 카일이 이제 껍데기 제거용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로즈의 무효화 두 번을 체감을 해주고 이제 한번 일격 박아봐야죠. 균방을 쓴다면은 난 일격을 써주마. 일단 로즈가 한 방에 잡히진 않았는데 광역이 지금 또 남아있으니까 여포는 요거 맞아도 두 번 차감이죠. 원래는 보호진영에 써서 지금 카일이 요걸 맞아도 좀 위험했는데 속삭임까지 한번 써보면은 약간 남은 그렇지 추뎀으로 뭐 바로 잡아버리고 자 우리 귀요미 같은 경우는 뭐야 와 이거 뭐 평타가 엄청나다 보니까 심장 쏘기로 피 채우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쏴버리면서 피 좀 채우고 어글은 유지한 상태로 일단 2라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관 버프가 오늘 공 버프가 떴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써보면은 약간 남았죠. 제가 저 껍데기를 한 번 더 차감을 해줄 텐데 요번엔 추뎀 안 터진 상태로 펫을 크리로 쓰면은 앞줄에 또 즉사악세를 썼을 때 이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요번엔 안 들어갔고 껍데기 한 번 잠깐만 껍데기 한 번 더 차감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턴감이 로즈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 불사를 활용하기가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뭐 턴감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일단 불사 상태로 들어왔고 여기서 일격까지 꼽으면서 좋습니다. 껍데기는 뭐 이미 제거가 된 것 같으니까 추뎀 안 들어왔고 그렇지 요게 앞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직사대기 진리가 되지 않을까 맛보아라. 체력이 자꾸 남는 것 같은데 무역 깎이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포 죽더라도 또 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벽탈부터 돌려주시면서 3명 더 하다 보면서 앞줄 전부 풀피. 크리스는 한턴 소모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뿐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오불사 대고 또 활성화하기 상당히 좋은 요일이라서
그렇지, 한번 차감하고 찹찹찹 들어가 주시면서. 그렇지, 좋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살려내면 뭐 사뿐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클리어 될 것 같은데. 무효 뭐 거의 다 차감됐으니까 한 번 더 추댐 박는다. 추댐 박아주시면서 피 별로 안 깎이고. 이렇게 되면은 앞줄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앞줄에 크리스를 쓰게 되면은 이게 또 로즈에 떨어지는 장비를 맞았을 때 턴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역시나 보호 진영에 쓰고, 뭐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딜을 넣어줘도 이거 뭐 바로 죽어버리네. 야, 그리고 우리 우발리 같은 경우는 뭐 턴감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렇지, 반격으로 한번 깎아주고 속삭여버리면서 이게 바로 공포지. 이제 지옥에서 오히려 지옥 몹들이 지옥의 공포를 맛보게 되는 그런 크리스 덱이 만들어졌습니다. 반격 들어가 주시고. 잠깐, 지금 심장 속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포 죽었나? 죽어도 뭐 요번에도 한번 전체 부활 설계를 한번 해보. 뭐야, 야 발리 왜 그래? 발리야, 그러면 노잼이야. 여기서 지금 해제가 들어올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데 발리부터 잡아야죠. 잠깐만, 지금 여기서 해제 들어오면 약간 위험한데. 오케이, 요걸로 요 상태에서 잡아주면 되죠? 그렇지, 좋았어, 다 살린다. 오, 부스트 모드 작동? 어떡할 건데, 나 안 죽는데 어떡할 거야. 자, 칼도 죽여봐. 칼도 죽여. 빨리 죽여. 귀찮으니까 빨리. 좋아, 죽였어? 잘했어, 살려줄게. 아무리 총 쏴봐라 내 몸에 구멍이 나는지. 죽이면 안 돼. 왜? 다 살려야 되니까. 다 살린다. 이제 뭐 지옥은 오불사로 사뿐하게 좋습니다. 자, 마무리도 역시 크리스로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공포다. 이젠 니들이 공포를 맛볼 차례지. 이거 뭐야, 오불사면은 뭐 지옥이 그냥 극악이구만. 사뿐하게 일단 월요일 클리어하면서 깔끔하게 5성으로 마무리한다. 5성으로 마무리 가자. 5성 나와야지 오불사인데. 그러... 아...